108님이요.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갑니다. 이럴 때는 어떤 명상을 하는 게 좋을지요? 법상월입니다 하셨어요. 그러게요. 그 원인이 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연세가 좀 드시면서 몸에 오는 반응 때문에 지치시는 건지, 아니면 주변 상황이 바뀌어서 지치시는 건지, 아니면 예전에라도 혹시 몸을 수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더 기능이 약해지면서 지치는지 정확한 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명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직접 뵙고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요. 이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요가에서 똑같이 말씀 전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. 부정관이에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정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요가에서는 사바 아사나, 송장체위, 시체 자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,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자리에 눕자마자 이 명상법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요가적으로는 송장체위를 하면서 정말 몸에서 생명력이 떠난 그 상태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. 가만히 있다는 건 머릿속까지도 가만히 있는 거다 이렇게 전해져요. 그래서 다른 어떤 자세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아무 얘기 안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. 몸은 가만히 흉내를 내고 있죠, 시체처럼.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뭐 정말 미국도 갔다가 아프리카도 갔다가 다시 한국에도 왔다, 제주도에도 갔다 막 떠돌잖아요. 그 시간이 거의 빛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멈추는 게 송장체위라고 해요. 그래서 그렇게 송장체위를 하면서 삶을 마감할 때, 삶을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만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바라보게 되면 한정된 시간 안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소중함을 더 깊게 느껴서 활기차게 살수 있다고 보고요. 그 부정관의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이 몸이 지금은 생명력으로 가득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보면 피, 똥, 오줌, 고름이 가득하고 그것이 썩으면 그 안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10% 둥둥해지고 이렇게 변해가는 그걸 아주 생물학 그리고 해부학적으로도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. 근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이 그렇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그렇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을 다볼수 있는 게 그게 부정관이죠. 그랬다가 다시 그 상태를 4개로 가져와서 지금 나의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볼수 있다면 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감사함을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부정관인데요. 이두 가지 방법을 일상에서도 함께 하시고 아침, 저녁,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 함께 할수 있다면 정말 이 1초 1초 지나가는 그 순간이 중요할 것 같고요. 매일 먹고 자고 그리고 배출하고 이런 것들만 쳇바퀴 돌듯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. 내가 왜 태어났지? 기왕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을 찾아서 그걸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생명을 받은 건 아닌가? 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. 한번쯤 두개 중에 난 그래도 이게 더 맞는데 하는 게 있다면 그 방법을 해보시고 또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앉아서 일어나서는 2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교호호흡을 하게 되면 몸 안에 전체적인 신경이나 호르몬이라든지 근육 관절들이 활기를 갖게 되거든요. 막혔던 데가 뚫리면서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호흡이니까요. 이 지금 말씀드린 부정관 송장체 이후에는 교호흡과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212님이요. 아무래도 설 연휴 전후에서 과식을 한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소화기 계통이 불편합니다.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? 하셨는데요. 있긴 있는데 힘듭니다. 뛰셔야 돼요. 이거 과식으로 인한 소화 불편은 무조건 뛰어야 돼요.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좀 서서 걷는다거나 그냥 걷는 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요.
관절이나 허리가 약하시면 아주 살살 살랑살랑살랑 걷는다 하는 느낌으로 뒤꿈치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뛰셔도 좋고요. 그렇게 뛰면서 배를 좀 이렇게 톡톡 두드리셔도 좋고요. 팔을 위아래로 막 흔들면서 걸으셔도 좋고요. 그리고 그 교호법을 앉아서 숨을 고르면서 하신다면 소화기 계통을 좀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. 무엇보다 위장이 약해지는 건 약간 예민해질 때도 그럴 수 있다고 하잖아요. 이게 꼭 과식으로 인한 건지 혹시 설 전후에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 자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없었나? 정리하면서 왜 불편하지?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? 하는 그 주제를 잡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집중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면 내면 안쪽까지 소화기 계통을 완전히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감정도 먹는 거죠. 사랑을 많이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음식이 안 넘어가고요. 화를 많이 먹으면 화나는 사람 앞에서 음식이 안 넘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하니까요. 감정이 어떤 게 가득 찼었는지도 같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5217님이요. 올해는 목감기로 인해서 가래가 끼어서 호흡까지 곤란합니다.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? 하셨는데요. 소금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가글가글가글 해서 이렇게 퇴 버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. 해서는 안 되는 게꼭 소리 내면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가래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뱉는 분들 보면 정말 말리고 싶어요. 목 안쪽 근육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꼭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자극하게 되면 안쪽이 오히려 긁히면서 가래가 더 끼게 되거든요. 그리고 입에서 냄새도 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좀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끌어올려서 가래를 뱉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고 하는 사자 호흡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. 그 방법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음악 듣겠습니다. The Rain. 틴나칸 스님의 연주곡입니다.